사도행전 2024 한기체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네,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할 때 그 모습은 앞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예루살렘의 박해 때문에 사방으로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여기 수리아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기사이죠. 그 당시에 그 안디옥은 로마의 그 3대 도시 안에 드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안디옥인데 한 5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요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은 사실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크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예루살렘을 능가하는 도시였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그 평신도들이 조직이 돼서 시작한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모범적이었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크리스천, 그리스도에게 붙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추종자다라고 하는 그런 명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크리스천이란 말이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원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 왔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사역을 하면서 당시에 회심하고 나서 고향 다소에서 지내던 그 사울을 찾아가 가지고 그를 권면해서 데리고 와서 같이 동역을 하게 된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참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닮은 것 같아요. 바나바는 원래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헌신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했던 사람인데 주로 격려하는 역할, 위로하는 역할, 가교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역하는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의 그 성품을 그대로 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모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 처했을 때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그런 안디옥 교회의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렇게 공급을 받은 대신에 물질적으로 또 자신의 모교회인 예루살렘이 어려움이 처할 때 보답하는 그런 안디옥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안디옥교회는 다양한 일꾼들이 있었는데요.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렇게 다섯 분이 팀으로 공동 목회를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할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고 또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예배하는 거고요. 금식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인데 이 일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시작한 지 거의 1년여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은 시작부터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면서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 선교적 교회가 되지 못하면 결국 자기 교회에 목회하는 교회로 전락하고 그러다 보면 현상 유지하는 데 급급한 교회가 되고 그러다가 박물관 교회로 전락한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도 선교하는 교회일 때는 굉장한 부흥과 역동이 일어났는데 점점 이제 목회하는 교회로 현상 유지하기도 어려운 그런 교회로 전락해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방주가 아니라 구조선이 돼야 됩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부단히 찾아가서 구원하여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여야 되는데, 이런 안디옥 교회가 바로 행진하는 교회, 진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실제 교회 역사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주도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영적 중심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도행전 13장을 계기로 해요. 안디옥 교회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냥 안주하는 교회가 될 거냐, 나아가는 교회가 될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부단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심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 부단히 진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